안녕하세요. 부동산 언니 주혜경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커밍 지역 와봤는데요. 오늘 너무너무 예쁜 집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1층에 방이 있는 집이에요. 보시면은 여기가 게스트룸. 보시면 창문이 3사이드로 있어가지고 집이 너무너무 밝고 예쁘죠? 요새는 또 트렌드가 이렇게 다크한 컬러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집은 전체적으로 약간 다크 그레이하고 블랙하고 이렇게 매치시키고 중간중간에 보시면 포인트가 이제 메릴 인테리어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풀베스, 여기는 이제 베스트 오브 더 진의 샤워부스 넣어놓은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포야에서 엔트런스 포야에서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키친 에어리아. 여기는 이 집은 여기 카운터탑이 아일랜드 테이블이 이제 마블이에요. 이게 다시 이제 쿼츠 말고 또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늬가 있는 걸로 또 돌아가는 또 추세여가지고 보시면은 무늬 있는 마블이고 원통 싱크 있어요. 주부들이 되게 좋아하는 원통 싱크. 보시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마블 깔고 하얀색으로 캐빈에 다 매치했고 이 집의 특징은 도어가 다 그레이예요. 다크 그레이. 네, 그것도 보시면서 인테리어 한번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1층에 방이 있기 때문에 포멀 다이닝 룸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브렉퍼스트 에어리어하고 다이닝 룸하고 컴바인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패밀리 룸. 부엌에서 이렇게 보시면 오픈 컨셉이죠? 보시고 이쪽에 이제 보시면 댁 한번 나가볼까요? 여기 뷰가 너무 예뻐요. 여기가 레이클레니어가 가까워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 집은 지금 베이스먼이 있는 집이어가지고 되게 높아요. 뒷마당 있고 여기는 계단이 스테어가 패밀리룸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면에 포야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계단 스타일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저 2층에 올라왔는데 그럼 이제 마스터룸부터 먼저 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따라란 여기 컨셉이 이렇게 다크 그레이하고 브라운 이렇게 그레이하고 매치시켰는데 너무 고급스럽죠? 개인적으로 그레이색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창문이 엄청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고 천장 물론 트레이슬링 있고 네. 여기 이런 거 팬 한번 보시면은 매를 하고 이렇게 그 다크 그레이하고 이렇게 매치해셔가지고 너무 고급스럽죠? 이렇게 보시고 양쪽 사이드로 도어 있고 여기가 이제 마스터 바스룸. 여기도 이제 바스터브 대신에 샤워부스 이렇게 유리로 해놨고요. 보시면 여기는 워킹 클라젯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해놨죠? 여기 보시면 여기 토일렛 있고 여기 더블 베네티 있고 네. 나무랄 데 없이 깔끔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세컨 베드룸 가볼까요? 와 요즘 엄청 환해. 여기가 지금 가라지 위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장이 약간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데 여기도 창문 듀얼로 돼 있고 보시면 여기 클라젯 아주 넓어요. 여기 커뮤니티는 인테리어부터 모든 그 옵션이 다 바이어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신 다음에 디자이너하고 미팅을 하셔가지고 모든 옵션이 다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고 여기 보시면 2층에 런드리가 있어요. 공간이 넓죠? 여기 캐비닛 수납 공간 있고
다음에 third bedroom 복도 지나가지고 여기 먼저 오른쪽 먼저 볼까요? 여기는 러블리 핑크 공주님이 사는 방이에요. 보시면 방 사이즈도 아주 넓고 정사각형. 네. 또 여기 보시면 화장실이 방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네, 마지막 네 번째 방 보실게요. 그리고 여기 클라젯. 여기를 이제 벽을 벽돌 느낌으로 이렇게 다시 벽지. 요새 다시 벽지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벽지 다시 쓰는 게 유행이래요. 보시면 여기는 재킨질. 양쪽 방에서 이렇게 이쪽 방하고 쉐어하는 거예요. 재킨질.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하나 또 베네티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방에 다른 방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아까 보셨던 네, 방. 네, 그러면 오늘 이 단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단지는 한 총 210채 정도 되고 지금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한 20채 정도 남았고 여기는 풀이 있고 테니스 코트가 4개 정도 있어요.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레이클레니에서도 아주 가까워요. 가깝고 조지아 프리미엄몰에서도 아주 가깝고 편의시설이 아주 좋은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통도 아주 좋고 요새 코로나 이후로 이제 너무 복잡한 도시보다는 이렇게 약간 외곽에서 빠졌는데 그렇지만 편의시설이 많이 있는 그런 장소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보시면은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시골 같으면서도 그렇다고 편의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교통도 좋고 일단은 관심 있으신 분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언니 주혜경이었어요.